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형기였다는 펌프인데 보통 요거를 우리가 엔진 펌프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. 엔진 펌프. 자,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엔진 펌프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여기가 바로 엔진 펌프 제어반이다. 이렇게. 자, 보시면 되겠어요. 엔진 펌프 제어반. 그 다음에 여기는 연통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이는 요 파란색이 마찬가지로 뭐예요? 수조가 되겠죠? 그 다음에 요거는 자, 압력 챔버라고 하는 거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프링이 여기 있죠?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래쪽에 이렇게 철제로 해서 자, 틀을 짜놨잖아요. 그게 이제 가대죠. 그래서 스프링이 달려있으니까 보통 뭐 방진. 그래서 방진 가대다. 이런 용기를 많이 씁니다. 자, 근데 요거는 또 많이 보셨죠? 그러니까 소화전인데, 여기 이제 외압, 겉으로 봤을 때. 자, 여기 이제 발신기고요.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은 위치 피스팅이고 밑에 있는 것은 기동 피스팅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경종이 있겠죠? 소리 나오는데. 그렇게 되어 있고. 근데 소화전 되어 있고, 여기 이제 사용 방법, 이제 표지가 부착이 되어 있고.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열어보니까 뭐가 있더라? 소화전 방수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방수구는 아래쪽에 자, 소방호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 데가 여기가 뭐예요? 바로 노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관창이라고 하죠? 노즐 관창. 그 다음에 방수구인데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? 앵글 밸브라고 많이 하잖아요. 그냥.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송수구고요. 자, 요게 지금 자동 배수 밸브인데, 자, ADV라는 거, 오토 드립 밸브예요. 오토 드립 밸브, 자동 배수 밸브. 그 다음에 안쪽에 뭐가 있겠어요? 자,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. 자, 요런 부분들. 자, 그래서, 주요 강의 특징 및 자료 제공인데, 일단 실무 사진 활용해서 설비별 기준의 해석과 이해도를 향상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기준을 되도록이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상세한 해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했고요. 자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, 화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개정 시, 개정된 법령 파일 및 동영상을 업로드해서, 당시 최신 법령을 업데이트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단원별 소방시설 관리사 기출 문제 업데이트해서 1회부터 17회까지 이렇게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기술사 기출문제 업데이트해서 80회부터 115회. 여기 이제 쭉 제가 하다 보니까 특이성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술사에서 다뤘던 그런 이제 법규라든가 내용을 자 일부분이 관리사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쪽에 관심이 있구나 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자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, 교재 지금 뭐예요? 자, 내용하고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제일 많이 공부하시는 게,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.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.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단원별 이제 화전 기준,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라오면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화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강좌를 왜 들어야 되느냐? 예, 보면, 자, 면제자가 아닌 경우, 이제 면제자는 뭐야? 설계 시공이든 점검 실무든 하나를 갖다가 면제받을 수 있는 자, 그런 부분도 있죠. 근데 아니에요. 그러면 두 과목 다 보시는 분이에요. 화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을 먼저 공부하시고, 그다음에 설계 시공을 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점검 실무 행정을 이제 이렇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순서가. 자, 두 번째, 설계 시공을 갖다 면제받으시는 분은요, 화전 기준 듣고, 이제 점검 실무 행정 하시면 되고, 점검 실무 행정을 면제받으신 분은 이제 화전 기준하고, 이제 설계 및 시공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학습 범위,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, 필수적으로. 자,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나름대로 여러분들이, 학습 계획을 잘 세우시고, 그 다음에 소망하시는 이제 시설 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
저하고 같이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하시면 나중에는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본격적인 그 내용은 이제 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테고요. 나름대로의 생각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왜 시설관리사를 취득하려 하는지 그런 초심을 갖다가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시면 언젠가에 언젠가 내 손에 이런 자격증 수첩이 들려있는 날이 올 거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정진하시기를 이제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